2008년의 뱀이를 장식할 기대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조인성, 주진모, 송지효 주연의 영화 쌍화점. 그 촬영 현장에서 미리 만나보시죠. 그 규모만도 어마어마한 쌍화점의 촬영 세트. 고가의 수품들도 상당히 화려했지만 세 배우의 광채만은 못하겠죠. 촬영이 시작되고 단아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송지효 씨. 세월의 좋다기에 상약을 좀 다녀왔습니다. 여기서 펼쳐지는 조인성 씨의 대활약. 특별히 계산. 이번 촬영에서 조인성 씨는 조용히 두 사람 옆을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데요. 카메라의 시야를 벗어난 조인성 씨. 이렇게 돌변합니다. 하마터면 애진할 뻔했습니다. 하나, 둘, 셋. 저 문을 열고 이번엔 누가 나오나 했더니요. 바로 주진모 씨였습니다. 상당히 근엄한 모습이죠. 감독의 키스행이 떨어지면 바로 애교가 장렬하는 주진모 씨입니다. 이번엔 야외로 나와야 와이어 씬에 촬영이 들어간 조인성 씨.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하지만 와이어가 없이도 가능할까요? 하마터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어. 와이어 없이 힘차게 날아오르는 조인성 씨.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액션! 이번 작품에서 몸을 살리자는 액션 연기를 펼친 조인성 씨. 덕분에 촬영 내내 크고 작은 부상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서도? 빨리 카메라 세팅하자. 역시나 멋지게 검을 휘두르는 조인성 씨. 하지만 뭔가 이상하죠. 자세히 보니 검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검이요? 휘두를 때마다 계속해서 부러지는 칼. 이때 조인성 씨가 내린 응급처치는 이렇게 불러줘. 전혀 스트레스 받아. 죄송해요. 아 괜찮아요. 이게 중국자라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어. 주진모 씨의 검술 실력. 주진모 씨의 검수의 실력을 한번 볼까요? 달려드는 자객들을 단숨에 헤쳐버립니다. 아우 역시 왕이죠? 호기심 청년 조인성 씨, 이번에 스텝에 도전해보는데요. 조심하세요. 네. 아유, 뭐가 아파 죽겠다. 나 힘들어! 나 우리 자세가 안 나와. 나 힘들어! 지금. 네. A 283의 둘. 롤. 롤. 치세요. 이것이 바로 치고 빠지기죠. 액션. 치는 영 처음이야. 이번에 송지효 씨에게도 권해 봅니다. 동민아. 283 B. 슬레이트는 송지효 씨에게 맡기고 말타기에 몰두한 조인성 씨. 말이 제일 힘들 거야, 오늘. 우리는 쉬었다 쉬었다 하지만 얘는 못 쉰대. 대답해. 대답하란 말이야. 이로야. 이번엔 제법 난이도가 있는 조인성 씨의 연기가 이어집니다. 왕의 여자인 송지효 씨와 방에 들어닥친 조인성 씨. 잠시 나갈 거라. 예, 마마. 다짜고짜 끌어안고 키스를 퍼붓습니다. 어우, 어찌나 몰두했는지. 감독의 컷사인이 떨어져도 떨어질 줄 모르네요. 이번엔 조인성 씨의 눈물 연기. 감성을 잡자마자 닭똥 같은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소신이 불미해요. 이제 대사만 제대로 하면 제대로 되는데요. 이제 못하세요. 못하여 싸웁니다. 뭐야 뭐야. 못하여 싸웁니다. 그렇죠. 원나라의 억압을 받은 왕과 그가 총애했던 호위무사. 그들 사이에 가로막게 된 왕후의 금지된 사랑과 배신을 그린 영화 쌍화점. 오늘같이 굉장히 더운 날 이렇게 폭염 속에 저 외에 오늘 스태프도 많이 고생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화이팅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인성 씨의 파격 노출과 정사신으로 눈길을 끌고 있는 영화 쌍화점. 촬영 현장을 보니 작품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인성 오빠 저 꼭 보러 갈게요.